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일단 시설 투자라는 거죠. 일단 돈을 모아서 갖고 있다가 뭔가 이제 크게 한방 승부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뭔가 승부처가 있거든요. 그때 승부를 제대로 못 걸면은 기업이 쇠퇴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죠? 따라서 기업이 어떤 투자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승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이제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첫 단계로 시설 투자라는 거예요. 시설 투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시설 투자, 뭐 유가증권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기업이 영업을 크게 하려면은 부동산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처분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시설 투자와 유사한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합니다. 잘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유형자산의 정의 종류 흐름인데요. 일단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은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요구됩니다. 특히나 큰 회사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토지검을 필요하고 설비 뭐 블라블라블라가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의 보십니다. 재화의 생산, 용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이세 가지는요, 영업 활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영업하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거. 물리적 형체가 있는 겁니다. 없는 거면 나중에 말씀드릴 무형자산, 즉 권리나 기술 같은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거를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정의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시설 투자 관련된 명칭이라는 거죠.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 그죠?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형자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에 따라서 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유형자산 인식 조건, 이건 앞에서도 봤었죠? 뭐 수익의 인식 조건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못 벌면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취득 금액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죠? 얼마에 사서 내가 이걸 열심히 운영을 했더니 돈을 얼마 벌었다?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또 수익의 인식 기준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 여섯 가지 있는데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물은 아실 것 같아요. 기계도 아실 것 같고. 뭐 건설 중의 자산인 거 보시면 되는데, 건설 중의 자산은 이제 건물이 미완성 됐을 경우죠. 건물을 짓다가 많은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쓰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표시가 중요하고 뭐 중요하다, 그죠? 아, 이건 넘어가요. 이런 건뭐 당연히 아실 것 같으니까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거래 흐름 네 가지 흐름별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취득 원가 결정하고 추가지 줄고 두개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 이용하려면 이거 사야 되죠? 취득 이렇게 되고. 이거를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지출 이렇게 되죠. 일단 이것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 관련된 원가가 있겠죠. 원가는 재고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일단 구입가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용 이걸 포함합니다. 참고로 유형자산은요, 이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많아요.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죠? 아, 금액도 크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좀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의 보시면 밑에 또 뭐가 써있죠, 그죠? 취득원가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가산 금액이에요. 뭐 기계를 1억 줬다. 그럼 1억이 취득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대가의 공정가에, 그러니까 돈 말고 다른 걸로 줬을 때 그거의 어떤 시세를 따진다는 거죠. 결론은 뭐다? 유형자산의 적절한 가치, 지급 가치. 예. 그 다음에 취득원가가 또 있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때
직접 지출되는 부분 있죠? 요까지 감안하십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유형자산은 구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부대적인 절차들도 많고요. 또 세금이 많아, 세금.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지 취득원가 금액이 정확히 산정이 됩니다. 그냥 기계만 떨렁 사고 끝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크게 한세 가지, 세 가지. 구입 가격,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거 있고요.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차감을 하죠, 차감. 이런 부분은 빼고요. 보통은 요게 중요해. 유형자산은 취득세가 좀 비싼 편이에요.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들어간 원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설치비, 뭐 운송비, 뭐 테스트비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요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구 비용에서 복구 비용.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고요. 영업을 뛰다 보면은 주변 환경이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석유 공장이나 시멘트 공장,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취득할 때 복구 의무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뭐 영원히 영업할 거 아니니까 언젠가는 폐업하겠죠. 그럼 복구를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구에 관련된 비용이 취득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구와 관련된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이게 연결되니까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뭐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복구 비용도 포함시키더라. 뭐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취득한다 이거죠. 토지와 건물 같이 삽니다. 그러면 일괄 취득 금액을 각각의 공정가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소위 이제 적절히 배분한다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 이건 주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식 주고 건물 받는 거예요. 증여, 뭐 공짜 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공정가치, 공정가치.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요. 공짜로 받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 뭔가로 준다 이거예요. 금액을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적절한 시세를 적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건물 철거 비용이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새 건물 신축 때문에 기존 건물이 있었던 토지를 취득하고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 재개발할 때 이러잖아요.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봤더니 기존의 건물도 있다 이거예요. 다 사들여. 싹 철거한 다음에 땅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아파트 올리죠. 사실 건물은요 별로 안 중요해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아. 대부분 토지가 비싸요. 토지. 건물은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건물까지 사야 상대방이 팔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대방이 철거하고 땅만 넘겨주진 않잖아.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삽니다, 같이. 그래서 옛날 건물 때려 부시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철거까지 해야 땅을 쓸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 철거 비용은 뭐예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더라, 이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토지 취득 과정에? 철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 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반면에 멀쩡한 걸 때려 부시면은 그때는 폐기 손실 같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건물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처분 손실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붕괴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건물 부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씁니다. 철거비 주겠죠? 그러면은 차변에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지. 이해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산의 교환인 경우죠. 교환. 그러니까 A라는 자산을 주고 B라는 자산을 받아온다는 거죠.
IFRS에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취득과 계산하는데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처분 손익이 없다는 거예요. 처분 손익이. 반면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은 처분 손익이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요걸 예를 들어 분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업적 실질이 없다 이거예요. 자, 자산 A를 줍니다. 얼마, 얼마, 얼마? 그 B를 받아요. A 값이 B 값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처분 손익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실질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100원이고요. 자, B, 요거는 시세가 한 120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처분 이익이 20 나오죠? 예. 공정가치로 따져보니까, B가 더 좋다, 이거야, B. 그죠? 그래서, 처분 이익이 20이 생기더라, 이거죠. 됐습니까? 공정가치로 한다는 거는 이거예요. A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 그죠? A를 팔아서 돈 마련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돈으로 B를 산다, 이 소리예요. A의 가격이 비쌌으니까 그 돈으로 B를 싸게 산 거죠.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 무슨 의미인지는 뭐 그냥 적당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자산교환으로 인해서 기업이 돈벌수 있는 정도가 크게 바뀌어요. 이러면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손해본 느낌이 들겠죠? 아씨, 내가 줬던 물건이 참 좋았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분손이 생깁니다. 똑같은 걸 교환하면은 손해본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동종 자산의 교환, 요거는 이종 자산의 교환.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취득에 관련된 붕괴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하면 토지나 건물 같은 거 봤죠? 그럼 차변에 토지 건물 블라블라 이렇게 합니다. 돈 주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당좌예금도 주고요. 외상이면은 미지급을 씁니다. 만약에 배서양도를 한다면 바저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붕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붕괴할 때 부대비용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부대비용을 포함시키시면 된다. 됐나요? 예. 네. 그래서 유형자산 받고 돈 주고 이런 식의 붕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그 추가 지출한 부분 있죠? 요거 사례를 들었는데요.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원가, 운송비, 테스트비 뭐 이런 거 있죠? 유형자산을 운반하고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들어간 원가입니다. 요 단계까지 거쳐야지 유형자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고 산다고 땡이 아니죠. 유형자산은 들고기도 어렵고요. 잘 세팅해서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원가 아닌 거. 별건 아니에요. 뭐 광고비나 간접비.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을 안 써서 손해보는 부분들 이런 건데,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아니라는 걸 대충 알 거예요.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된 상황은 유형자산의 취득하고 연관이 없죠. 취득 이후에 생기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6, 7은 나중에 발생하는 거고요. 1, 2, 3, 4는 그냥 광고비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유형자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후 추가 지출이 있는데요. 유형자산 취득한 다음에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갑니다. 유형자산 그냥 둔다고 해서 지가 알아서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만 해도요,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비용 처리. 뭐 수선비로 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으로 하는 경우 있겠죠. 뭐 건물 같은 걸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돈 주고요.
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자본적 지출,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례를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거의 자산을 사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뭐가 팍 바뀌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개조, 개량, 증설, 확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생산 능력 증대, 품질 향상. 뭐가 왕창 바뀌는 거예요. 디테일한 거는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 장치, 피난 시설. 이건 에어컨, 이거는 그냥 에어컨 아니에요. 건물 전체적으로 냉난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냥 개별 에어컨 요만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봐서 뭐 건물 같은 걸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도색이나 뭐 타이어 교체, 뭐 소품 교체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약간 자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볼 때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 이거야.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산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겠죠.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고요. 이익은 자본으로 가죠? 자본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처리하면은 반대로 가겠죠, 그죠? 예.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예. 참고로 자본금은 아니에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자본,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자본금 하면은 다른 거니까 안 됩니다. 회계 처리하면 다음 거 같죠? 제가 적은 그대로인데요. 자본의 지출이다. 그럼 건물, 기계 이렇게 처리합니다. 수익적 지출, 비용이면은 수선비,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는 거죠. 차변에 쓰는 거고요. 돈 주는 건 대변에 쫙 몰았으면 되죠. 기본적인 분괴 양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취득에 대한 거, 추가 지출에 대한 거, 관련 사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